매맞는 공무원 많이 들어보셨죠?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사례도 있지만 일선 행정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심각합니다. 급기야 공무원들이 못 참겠다며 악성 민원인들의 갑질 횡포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태안군의 한 읍사무소입니다. 50대 민원인이 욕설과 함께 사무실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며 공무원들을 위협합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사진을 가져와 신분증 발급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린 겁니다. 지난 8일에는 군청 부군수실에서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건축허가 절차가 늦어진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급기야 함께 있던 공무원을 폭행한 겁니다. 오로지 자기네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허가 담당자들이 이 깊이 내지는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이 잇따르자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읍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린 민원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 중입니다. 최근에 공권력 혐오와 공무원 경식 풍조가 만연한데요. 이번 기회에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폭력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한라인을 구축하고 피해 우려 부서에 CCTV를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민원인 횡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도 있는 만큼 공무집행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단체장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민원인의 갑질 횡포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공직사회의 강력 대응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